자, 여러분 들리세요? 자, 시각은 20시 19분입니다. For Earth Station FM Kokoro 765, Kokoro Arts Colors Korean Edition. 미나미 머리맡이 스튜디오에서 DJ 유니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선물 같은 스페셜한 시간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방송 기대하고 있다는 이코마시의 사토님의 메시지도 와 있는데요. 오늘 게스트는 인기 뮤지컬 스타 마이클 케이리 배우님입니다. 뉴욕 출신이신 마이클 케이리 배우님은 1994년에 뮤지컬 미스 사이공으로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하셨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배우님의 가장 큰 매력은 깊은 분석에서 나오는 탁월한 표현력이라고 전담할 수 있고요. 유일무이한 캐릭터와 목소리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배우님은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Jesus Christ Superstar로 인터내셔널 캐스트와 함께 콘서트 버전 무대를 올립니다. 오늘 도쿄 첫공이 올라가는데 인터뷰는 도쿄에서의 리허설 전날에 줌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브로드웨이가 사랑한 목소리입니다. 자, 바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리 배우님. FM Kokoro Earth Colors Korean Edi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 배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배우님은 어디에 계시죠? 아, 지금 도쿄에 있어요. 네, 맞아요. Jesus Christ Superstar 콘서트를 하려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상황에 네. 정말 많은 힘든 시기에 마이클 리 배우님을 비롯한 해외 스타, 뮤지컬 스타분들이 일본에 이렇게 모였죠. 네. 그런데 네, 마이클 리 배우님이 일본에 공연하러 오신 건 이번이 두 번째시죠? 첫 번째는 올해 1월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일본에 와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선 그러면 일본에 오신 소감과 공연을 앞두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뉴 이어스 콘서트 바로 끝나고 나서 일본 관객분들의 그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신기한 그냥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랑 우리 매니지먼트 팀이랑 같이 얘기하고 나서 우리 다시 기회가 오면 꼭 다시 일본에 가야 돼요. 우리 다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다시 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프로젝트로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속에 너무 소중한 작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운이 너무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Jesus Christ Superstar가 배우님에게 정말 소중한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으로 네네. 이렇게 일본에 이번에 오시게 됐는데 그중 인물 중 가장 많이 맡아오신 지저스 역할로 이번에 일본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번 공연은 콘서트 형태로 올라가지만 도쿄에서 그리고 오사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운이에요. 네, 정말로 행운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마이클 리 네. 배우님께서도 혹시 이번 일본 공연을 통해서 행운으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이 이야기를 그냥 새롭게 만들 때 그거 제일 좋은 것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인터내셔널 캐스트들이랑 다 같이 모아서 이 인터내셔널 캐스트 중에 그냥 제 아주 아주 친한 배우들이에요. 그냥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고 런던에서 온 사람, 브로드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같이 모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일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친한 사이로 그냥 시작할 때 어떤 작품 만들 건지 진짜 기대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내일부터 그냥 연습을 시작할 거라서 내일부터 우리 진짜 매지컬 같은 무대를 만들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궁금하고요. 정말 저도 마이클 리 배우님이 오신다고 들었을 때 바로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무대 보는 걸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연 기다리면서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어떤 공연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이클 리 배우님의 무대 같은 것도 영상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그 정말 무대 위에서 매직 같은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마이클 리 배우님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하나의 그 매지션 그런 이제 네, 이미지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케미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네. 해볼 건데요. 이제 마이클 리 네. 배우님이 처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무대에 서신 지 20년이 지나 21년째가 되셨죠? 정확하게 알려주면 네. 제가 31년 전에 첫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작품 했었어요. 정말요? 네. 아, 정말 모르는 네. 사실이네요. 아. 우리 작품 안에서 그냥 모든 역할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정말 뭐 실은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정말 예수 많이 생각하시죠. 네. 왜냐하면 가르치는 그 부분을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다 정말 interesting characters들이죠. 그래서 이 작품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은 배워요. 아, 이 캐릭터가 이런 것이에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요. 모든 캐릭터는 정말 3D 같은 캐릭터들이요. 그래서 다 제가 수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요. 뭐 고등학교 빌라도 역할을 하고 브로드웨이에서 시몬 역할을 하고 그냥 시애틀이랑 세인트루이스 유다 역할을 하고 한국에서 드디어 예수 역을 그냥 맡았죠. 네. 그래서 아주 그 때문에도 그냥 아주 소중한 뮤지컬이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왜 그 배우님에게 이 작품이 소중한지를 알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기뻐요. 네. 근데 정말로 지금까지 네. 이렇게 31년 동안 이 작품에 관계를 해오시면서 많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되셔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준비 기간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배우들은 다 개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모으는 시간이 많이 짧았어요. 원래 우리 작품을 할 때 우리 4주, 3주 정도 연습을 하고 무대 위에서 테크 리허설 일주일 하고 작품으로 올라가요. 근데 콘서트를 할 때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서 뭐 maybe 2주 동안 그냥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모이는 시간은 5일만 단 5일이요?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니까 배우들의 책임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왜냐면 혼자서 하니까 정말 그 이 역할을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빨리 하니까 진짜 리얼하게 나와요. 가끔씩 너무 오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뭐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습을 나와요. 작품을 이번에 보는데 내면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깊은 어둠 속 멀리 들려오는 슬픔의 탄식은 오직 나 이번 공연인데요. 콘서트 형식으로 올라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인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네, 공연이 네, 네. 올라가는데 그러면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나 뭔가 이번 네. 공연의 특징이 조금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 콘서트 버전의 동선이랑 세트 같은 부분은 조금 풀하게 안 하니까 더 좋게, 더 멋지게,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핸드 마이크를 쓰고 락 가수 같은 느낌을 가져요. 예수랑 유다,
빌라도, 이 시몬, 피터, 페드로, 마리아 모든 캐릭터는 중요한 말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으로 직접 관객분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좀 다른 느낌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love it. 난 정말 이 버전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핸드 마이크 쓸 때 그냥 핀 마이크, 그냥 배우들의 마이크로폰 말고 핸드 마이크 쓸 때 이거 진짜로 우리 목소리로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말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들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콘서트 볼 때 그냥 예수도 보고 있는데 마이클 리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그냥 너무 새롭게 이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네요. 정말 너무너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네요. 근데 정말 무대에서 또 사랑도 넘치시고 무대에 대한 사랑도 넘치시고 또 에너지도 넘치시는 마이클 리 배우님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또 나오는지 이번 역할이 또 지저스잖아요. 되게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우리 배우들은 그냥 정말 스포츠 선수 같아요. 사람들 그냥 우리 뮤지컬 배우 그냥 배우들은 생각하면 아 배우들은 그냥 늦게 잠을 잘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아무것도 그냥 아무거나 해도 그냥 무대 위에서 그냥 편하죠. 그냥 이 역할으로. 근데 진짜로 특히 뮤지컬 배우의 인생은 좀 어려워요. 우리 몸은 우리 악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 잠은 또 노래를 잘 보고 싶으면 8시간을 자야 돼요. 8시간이요? 오. 잘 때마다. 네. 뭐 제일 좋은 것은 10시간. 근데 삶은 너무 바빠서 다른 책임도 있어서 그냥 8시간은 푹 자고 at least 네. 꼭 자야 되고 그리고 물 많이 많이 마셔야 돼요. 와. 하루에 제가 3리터 물을 마셔요. 3리터나요? 네. 우와 어마어마하네. 네. 네, 일어나자마자 그냥 1리터를 마시고 그냥 잘 때까지 2리터 더 마셔야 돼요. 공연을 할 때. 그래서 다른 것도 뭐 운동도 엄청나게 그냥 열심히 그냥 매일 조금씩 해야 되고 밥도 잘 챙겨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몸을 잘 챙기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어. 연기, 뭐 노래, 그냥 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배우들은 그냥 우리 인생도 잘 챙겨야 되고 우리 역할의 인생도 잘 챙겨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두 배의 네. 인생을 사시는 거네요. 와, 매력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매력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그만큼 준비를 엄청 하시는 네. 만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리스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랑 같이 시간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번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하러 왔는데 진짜 마이클 리로 우리 일본 관객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어서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연을 보러 올 때 우선 너무 기대해주고 앞으로도 우리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멋진 섹시한 작품인 것 같아서 꼭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이클 리 배우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도 재미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보내드린 곡은요, 마이클 케이리 배우님이 부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OST 꿈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 무대는 섹시한 락 콘서트 같다고 하셨어요. 여름 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도 꼭 날아갈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인 콘서트
오사카 스케줄은 7월 31일과 8월 1일이고요. 이틀 다 오후 1시랑 5시 2회 공연입니다. 이 매직 같은 무대는 페스티벌 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티켓 판매 중이니 기적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